자세가 장난 아니더군. 그쪽은요? 난 곁에는 안 부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들어가 봐야 해요. 잠깐 기다려 있어요. 들어갈래요? 2분만, 1분만. 들어가 재테리고 나와. 네 얘기만 듣는 걸로 넘어가기에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아. 가서 데리고 나와. 민경아. 데리고 나오면서 내 옷이랑 핸드백도 갖고 나와. 부탁해. 뭐해? 내가 데리고 나오래? 그럴까? 이러지 마. 내가 얘기할게. 네 말만 갖고는 못 넘어가겠다니까? 일행이 있어. 어떻게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알게 뭐야. 그런 거 상관 안 해. 약혼자야. 이러지 마. 약혼자 있는 계집애가 왜 남의 남자랑 눈 맞추고 있어?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 이럴 거야. 이대로는 못 넘어가. 넘어갈 수 없어. 아무 일 아니야. 흥분하지 마. 저기 집에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대. 내가 얘기한다고. 이거 나 노라고. 너 정말. 나 다시 안 볼 거야. 뭐? 다시 안 볼 생각이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작품 구상 중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요. 정말 당신 작품에서 라벤더 향기가 나? 서양 여자 유령한테서 잘 나는 게 라벤더 냄새예요. 왜 하필 라벤더야? 그래? 애가 싱거워요. 아니야, 기분 좋은 사람이야. 현경 씨는 당신 팬이고 나는 현경 씨 팬이야. 그런데 그 성격에 왜 결혼 못하고 그러고 있지?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날아갔어요. 그래? 벌써 3년... 아니 4년 전 일인가 보다. 그 뒤로부터는 잘 안 되네요. 뭔 잊어서? 그런 거 같진 않고 흥미가 없어서인가 봐요. 7월까지 타고 간다고 그랬지? 왜요? 수정하는 시간까지 줘서 9월이라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수정 안 해도 되겠어 봐. 당길 수 있으면 좋겠어. 부탁해. 노력해 볼게요. 마셔. 시작해봐. 어서. 머리 굴리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 있는 그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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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론 다 모르는 게 좋을 수 있어. 바보 만들 생각하지 마. 언제부터니? 힘들이지 말자. 대충 얼버무리기에는 너무 결정적이었고 얼버무리는 재주도 너 없어.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을까? 아무것도 못 본 걸로 하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무리한 얘긴 거 알지? 아무리 내가 너한테 미친 상태라도 그건 무리야. 얘기하자. 언제부터니? 여행에서 만났어. 지난 여행 말이니 아니면 그전 언제 여행 말이니? 지난번. 만나서 그래. 계속해. 만났는데 뭐야? 같이 놀았다고? 뭐하고 놀았니? 어디까지 놀았어? 논 거. 아니야. 솔직하게 원하지. 논 거 아니야. 그렇겠지. 너 그냥 놀 주제 못 되는 거 알아. 그럼 쉬운 말로 사랑에 빠진 거겠구나. 그러니? 이 나이 되도록 처음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니들 잤니? 그랬구나. 너는 내가 있고 그 여자는 약혼자가 있는데 그랬단 말이지. 피차 상대편 상황 모르는 새였어. 둘 다 나중에 알았어.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 없이 저질러졌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생각나지도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어떻게 할 거 없어. 그 여자 3월에 결혼해. 너는? 네가 넘어가주면 나도 하고. 미안하다. 잊어버려줘. 그 여자가 결혼하기 때문에 너도 하는 거니? 그거 아니야. 약속된 상대가 있는 거 탐내지 않기로 한 거야. 내가 그만두자. 그럼 너 반갑니? 너 모르는 채 지나가기 바랬어. 나 모르는 채 계속 만나면서? 아니야, 안 만나. 안 만났어. 우연이라고? 우연이야. 그럼 아까 따라 나가 붙잡고 무슨 얘기 하던 중이었니?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귀찮게 안 해드리려고 그냥 갔다고 말씀드려요. 그럴게요. 분할 키스하자. 우기서 봐요. 상관없어. 창피하게 말똥말똥. 눈 안 감을래? 내릴게요. 같이 있었어? 잠깐 들어오라 그러지 왜 그냥 보내? 자기가 가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교태가 장난 아니더군. 그쪽은요?
난 곁에는 안 부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채로 각각 가야 하나? 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얼마나 많이 그리운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어떡하자고요? 답은 벌써 나와 있잖아요. 답 다 내놓고 쓸데없이 시험지 뭐하러 들쩍거려요. 잠깐 이따 있어요. 들어갈래요? 2분만, 1분만. 민경이 들어왔습니까? 어이 사방, 지금 막 들어왔는데 올라갔어. 위로해.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이 사방도. 아직이요. 유자 씨한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하라고 정식으로 얘기해. 심장 거 간단한 거 아니야. 담당 의사가 누군지도 물어보고. 대답 왜 이렇게 시원치 않아? 당신 뭐 유자 씨한테 감정 있어서 그러는 거야? 괜히 해본 소리야. 농담도 못 알아듣니. 어, 들어왔어. 아까 흘리는 얘기처럼 하고 넘어가서 다시 말해두는 거야. 그래, 연락 한번 해봐. 회장님 들어오세요. 알았어. 아버님 들어오신대. 잘 자. 일찍 나왔구나. 어, 아니야, 금방 왔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죽어도 수술 안 하신대. 수술하다 미리 죽을 수 없다고 그대로 사시다 죽게 되면 죽으시겠대. 위험한 거야? 아니야, 의사가 달래고 엄마가 사정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수술비 다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해도 소용없고. 수술도 무섭고 돈도 무섭고 그런 거지 뭐. 내가 할게. 너 앉아있어. 수술하시면 좋을 텐데. 수술하면 지장없게 사신다면서. 누가 아니라니. 조명 씨가 필요하면 권희자 선생님 연결시켜준다고 전화래. 오늘 오후에 퇴원하는데 뭐. 밥 잘 먹었니? 한 끼 먹는 건 마찬가지지 뭐. 수술하게 되면 너한테 돈 좀 꺼달라고 그럴 참이었어. 꺼달라기 전에 꺼주려고 하고 있었어. 인생사가 왜 이렇게 고달프니? 고해니까 얼마나 힘들면 고해라 소리가 있겠니?
너는 꽃밭이잖아. 꽃밭 좋아한다. 어디 까무러치게 점잘 치는데 웃니?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지 같아 진짜. 조혁 씨한테 나 오늘 시간 괜찮다 그래. 오늘은 그 사람이 안 될 거야. 우리 영업 개시일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 4월 1일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증권전사랑 연락해서 즉시 설치하고 3월 한 달 동안 테스트하면 되네. 보너가는 3월 중순이면 되는 거지. 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딴 데서도 안 가르쳐줘요. 친구인데도 안 가르쳐주더라고. 친구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 친구긴 한 거야? 그럼 가격은 신부장이 해. 문부장은 전사 쪽에 계속 프레쉬를 줘서 깎자고. 어서 와. 이거 좀 누웠다. 보관 어떻게 한 거야? 새로 꺼내. 김 꺼내. 안치 왜 그러고 섰어? 먹자. 먹자고 다 됐잖아.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오늘도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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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심하게 마신 것 같네. 아니라 그러지 마, 얼굴이 말해. 그렇지? 진짜요? 네, 편해요. 술프라 그런 사람 여기 없는데 왜 꼭 우리가 억지로 퍼먹인 것처럼 뿌해서 그런담? 안 그래? 미안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해들 해줘요. 이해하자. 가음하고 나면 머리도 흔들리고 만사가 귀찮으니까 우리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밥이나 먹자, 이 선생님 위해서. 네. 윤경아. 얘기 좀 해. 얘기 좀 하자고. 너한테 해서는 안 될 짓 한 거 알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모르는 채로 지나갔으면 했는데 그렇게 됐어. 너는 내가 의자에 나를 본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했니? 내 존재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대담하게 군 거니? 아니면 넌 미친 아이니? 대답할 말이 없어. 나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 어제 변명도 거짓말도 안 했어. 그런 경우 백이면 99은 통하든 안 통하든 무슨 거짓말을 둘러대더라도 아니라고 아닌 걸로 웃길 거야. 그게 정상 아닌가 싶어. 너 안 그랬어. 금방 다 내놓더라. 솔직하래잖아. 비겁하게 뒤집어 씌우지 마. 거짓말하기 싫었어. 거짓말로 수습될 상황도 아니었고. 그랬어도 네가 거짓말로라도 나를 안심시키는 애를 써주지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얻은 결론은 그거야. 너는 그 애하고 장난친 게 아니고 너는 그 애가 정말 갖고 싶고 나 같은 건 시시해졌고 그래서 나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건 아니야. 너한테 이런 식으로 앞통수 뒤통수 맞을 줄은 정말 몰랐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이런 거겠지. 내 발등에서 지금 피가 철철 나. 아파 죽겠어.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쁜 자식아.
너한테 몇 가지 질문 있어. 대답해 주라. 뭔데? 몇 살이니? 정확히 몰라. 나이도 모르고 야합을 했니? 야합이라는 말이 거슬리니? 안 그러니? 약혼자 있는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순식간에 갈 때까지 가버린 거. 들깨들 야합 같은 거 아니야? 이름은 아니? 뭐 하는 애니? 대답 안 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뭉개버리고 말래? 알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 누가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게 필요야. 어떤 기집애한테 널 도둑 맞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어떤 기집애길래 널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말해. 그러지 마. 알 거 없어. 나 그 정도 요구할 권리는 있잖니? 권리 얘기가 아니야. 알아서 해. 뭐라든 그건 너 알 바 아니야. 뭐 하는 애야? 뭐 하는 일이 있는 애야? 아니면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남자나 후리는 애야? 그런 타입 알아. 햇빛 모자란 음지에서 자란 풀 모양 하늘 거리면서 남자 후리는 기집애들 있어. 작가야. 작가? 걔 작가같이 안 생겼던데 너 속은 거 아니니? 작가 맞아. 방송 작가야. 뭐 썼는데? 뭐 쓴 작가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대. 이러다 내놓을 작품 없다더라.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글쎄 뭐라든 그건 네 할 바 아니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글쎄 뭐 할 건데? 너 그렇게 걔 보호하고 싶니? 어제 레스토랑에서도 너 들어가 걔 데리고 나오랬더니 뭐랬지? 네 얼굴 다시 안 볼 작정이면 마음대로 하라고? 인상 더럽게 쓰면서 너 그랬어. 나 어땠는지 알아? 너 정말 나쁜 놈이더라.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은데 뻔뻔하게 그 기집애 커버하자고 네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네 얼굴이 뭔데? 네 얼굴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그럼 지성인이 거기 기어이 뛰어들어간 난동 폈어였던 거야? 누가 지성인인데? 너 지성인이니? 어? 그랬니? 가서 일해. 시간 됐어.